꺼져라! 안 죽었다. 죽어라! 해제 완료です. 알자논. 이만 돌아가자. 이제 나나코를 구해야 하니까. 기다려라, 내나코. 와쿠와쿠 도키도키. 아!光属性の弱点の敵がいるよ. 뚠뚠뚠뚠뚠뚠뚠뚠뚠. 아, 적금 들고 싶다. 액샤도우 파켓 주의해. 빛의 독성이 약한 애 발견. 고마워. 자, 토도도도. 딴따단딴딴. 간덩이, 간덩이? 딴딴딴딴. 딴딴. 줌 마스트랩. 弱いやつ発見。頑張って。
어, 나 당연히 얘 물리 내석 있을 줄 알았더니 없네. 이용 칼리란다. 칼리 마켓 칼리 아니야. 오메데타. 요시 레벨 업다. 내가 돌아온. 네, 나나코 구하러 왔습니다. 왜냐면 나나코는 사랑이니까. 와, 빛의 속성의 적대의 적이 나이리. 어. 선배, 이 조시, 적이 2 타격을 받아요. 다 나이가. 이겨. 자. 逃れられませんよ。 레벨 업! 딴딴딴딴딴딴. 이게 승리의 숨결이 그 해당 캐릭터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전체 회복인가요? 네. 승리의 숨결. 아, 그래요? 스캇. 어우, 졸려. 아, 그래요? 근데 왜 난 아직도 로시치를 못 맞는 거야? 왜냐면 네가 병신이라서야. 알고 있어. 하지만 그 알고 있는 걸 확인당하는 기분은 매우 좋지 않구만. 딴따단딴딴.
뭐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거죠. 잠깐 잘못 봤구나. 잘못 들었구나. 이런 샹.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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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샹. 고고. 어. 변화해라 모든 카드여. 또 변화해라 모든 아르카나여. 모든 카드여. 따라 왜 이렇게 눈이 침침하지? 기분 탓인가? 어. 언젠가 기술이 발전해서 눈 안 침침한 액정이 개발됐습니다. 초저전력에 일단 모니터를 켜놨는데 더워지지 않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망어부스가 결국 다 열이라서. 寂しくないよ。お父さんがいるから。帰り。
いつも遅いけど。お。忙しいから。ナラコ。してくれないけど、ご飯も作れないし、洗濯も下手だけど。아니너나나코너일부러깔려고優しくて時々怖いけど、お父さん好き。今はお兄ちゃんもいるから、ナナコ一人じゃない。아주조곤조곤하게팩트로사람을때리는군역시나나코역시정의의나나코구만꼬미는제대로대우를해달란말이야이런느낌이군사비시크네때지분이이기가세때간바텐스네마가오레랑가신밀히시타라나이나시다로헤이키나카오시테야로세나나짱나나짱どうしました？やっぱり変。ナナコちゃんの他に誰かいる。小さすぎてわからなかったけど、やっぱりもう一人誰かが中にいる。それもこの感じ、だんだん力が強まってきてるみたい。まさか、生ためか？クボの時と一緒で追い詰められてかもしれません。ナナコちゃんの誘拐には特別な意気込みを感じましたから。でもどうして？真犯人なら前と違って中に入ることの危険さを知ってるはずなのに。わかりません。もしそうならナナコちゃんを入れた場所の近くから入った可能性があります。ナナコちゃんが一層危険かもしれない。急ぎましょう。뚠뚠뚠아다좋은데너무적들이이제슬슬항상그래왔지만너무너무너무뭐랄까너무색깔놀이당뭐옛날게임이라별수없다고치지만적들이라도좀바뀌면모르겠는데너무색깔놀이로가고있어깔맞춤이야이거페파이브는그거적들이그거잖아요페르소나들이잖아아닌가내기억이잘못된건가내무언가가잘못된것이었나電撃が効かないやつがいるから注意して。乗ってるね。やあ。さあ、次。あら、レベルアップ。아근데요시치네진짜꼭탑커뮤만렙찍어야돼아진짜싫다개싫어
뜬뜬뜬뜬뜬뜬뜬 딴따딴딴딴 요시! 레벨업이다! 텐텐텐텐텐텐텐텐텐텐 잠깐만요. 텐텐텐텐텐텐텐텐 의식의 흐름으로 봤을 때 여기 앞이 여기 쪽이 바로 그래 여기다 아니다. 아, 자카라보코 하켄. 이거 또 몇 층까지 있으려나? 딴딴딴딴 만능이 이 번개의 약점이구나. 그대로 시켜가지고 딱히 뭐 뭐가 그거야 됐을까요? 이게 탑 커뮤가 없으면은 바로 요시친에 만들어도 팔척뛰기 할 때까지 배울 때까지 레벨업 시켜야 돼서 그런 건가? 이게 보니까 탑 커뮤 최강자가 시바인데? 오우 시바 이런 시바. 내가 공략을 잘못 본 건가? 자, 일단 돌아가라.
딴딴. 그러면 탑 큐물을 왜 끝까지 올리라고 한 거지? 베베 카드. 자, 시키우지. 하지만 이제 마사카도만 만들면 되는데. 자, 마사카토. 따라라라라. 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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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맥이 돌아온. 랜덤아이저 갖고 갔어야 되나? 아니 이제 그냥 컨센트레이트만 있어도 되겠지. 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 요시츠네. 아 어차피 트라이저 배우는구나. 다라다라다 뜨든 뜨다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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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볼루션. 히트라이저. 근데 원래 전격성서 속성은 반사인데 굳이 또 전격 반사가 또 필요하나? 아, 87? 8척. 뭐 언젠간 배우겠지. 87레벨. 맥이 드라운. 나오토군가 쿨히 대기오 개캬. 아. 제발 페르소나 레벨업 시켜주세요. 제발 페르소나 스킬 레벨업 날로 먹게 해주세요. 난 이렇게 한 번에. 황금손이, 금손이 어디가서 황금손이.
왠지 상자 안에 언니구나. 응답하라 손꾸락. 금손이 왜 이렇게 안 보여? 황금손이. 나는 요시치네가 모델링 보기 전에는 팔척기기라고 하길래 뭔가 약간 그 팔척귀신인가? 그거 느낌이었는데. 아니었다. 이미 전격 반사인 애가 전격을 반사해봤자. 아 근데 뭐 일단 요시치네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유명한 무장이니까 나름 일본에서 그런 것도 있잖아. 그거 우리나라 막 그것처럼 야사 중에서는 요시치네가 피해가지고 도망쳐서 중국으로 도망쳐가지고 저 만주 쪽으로 도망쳐가지고 징기스칸이 됐다는 그런 우리나라 약간 환빠 같은 느낌의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개소리죠. 근데 그런 이야기 자체가 있다고요. 애들이 당연히 안 믿지. 근데 박씨 무인전은 그거잖아요. 애초에 소설이고 원래 소설로 나왔던 거.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도 있다고. 말도 안 되지만. 우리나라도 옛날에 한참 환단곡인가 뭐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뭐 그런 거 있었잖아. 놀랍지만 실제로 믿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거죠 뭐 거의. 그런 수준이지.
소위. 근데 2000년대는 또 약간 그게 트렌드처럼 유행했어. 참 웃긴 된 건데 지금 와서. 약간 국뽕이 흔할 때라 가지고. 그 국뽕의 판타지가 흔할 때 같아. 넌 또 뭐냐? 아, 겁나 미쳤네. 아무튼 그런 게 먹히던 시절이 있었다 이거지. 일본도 그렇고. 원래 보스 웬만하면 다 빛 무효지 않아요? 네. 빛 어둠 무효지 않아요. 네. 중부예요. 중부라고 하네요. 나나나나나나 아무튼 어느 나라나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약간 정신 승리하고 싶어하는 가상 역사 같은 거 항상 뭐 인기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아주 고대에 뭐 잘 나갔다는 등 어쨌다는 등 지금 잘 나가는 게 중요한데 과거에 잘 나가봤자 아무 의미도 없고. 어느 나라나 그런 게 있더라고. 근데 気をつけて 闇属性は ダメだよ. 이런 무스보다 이런 잡몹들이 짜증난다니까. 심지어 얘는 또 물리 잡몹이네. 아, 빛이 약점이 있는데 찾아보니까 아 괜히. 이거 안 하면 끝날 것을. 그나저나 왜 안 나오지? 손가락 왜 안 나와? 이쯤에서 한번 이제 또 나와가지고 우리 유시친의 레벨업에 박차를 가해줘야 될 때 아닌가? 동반 자세? 気をつけて闇属性はダメだよ。
아니야 근데 솔직히 어쩔 수 없... 아 물리! 시야 선배! 나를 다시 가입게 시작해! 오이! 스쿠나 히코나! 하이조 간료네! 83이네. 89가 아니라. 83이 몰리면 하지 팔짝 뛰기. 아야. 으야야야가. 아, 이번에 상처 난 거 겁나 신경 쓰이네. 야미 족쇄가 기카나 야츠가 이르요. 주의시테. 앗. 앗. 만능의 내성. 지어야지. 이마요, 니게테. 내놔코. 나다 네나코. 바로 앞이래 네나코. 기다려줘 네나코. 다카라바코네. 아케테미테 쿠레나. 역시. 야미 족쇄가 키카나이 야츠가 이르요. 주의시테. 아우, 내일 그거 오면은 이제 주작이여 날아오르라 주작이여. 내일 구입한 것들 오면 이제 곧 본격적으로 세팅에 들어가 봐야겠구만. 딴딴딴딴 딴. 아니요 귀찮아요. 팔쩍뛰기는 다음 던전의 즐거움으로 남겨두죠. 敵3体の増援よ。頑張って。
활짝뛰기가 그 활짝뛰기가 궁금해서라도 한번 써봐야겠다. 아무튼 이 활짝뛰기가 그거잖아요. 옛날 고사에서 그거 뭐였지 위기에 처한 사 그 요시치네가 뭐였지 배 8척을 끼워넣어 총총총 끼어가지고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고사에서 나왔다는데. 총총. 네, 안녕하세요. 일단 소아 오늘 나오니까 나온다니까 그거 먼저 하고요. 네. 소드 애트 온라인. 뭐 별 기대는 안 되지만 뭐 어쨌든 신작이니까. 네. 오 소드 애트. 네. 네, 리코리스 엘리시제 리얼 뭐 아무튼 제이션. 어, 조심해. 야미 적세와 담에다요. 페르소나. 어, 티티. 이나요, 니게테. 딴딴딴딴딴. 이게 샤도우이르. 이럴 수가. 손가락이 없네. 손가락을 찾을 수가 없구만. 야미적세와 담에다요. 이키요. 力づくはあまり好きじゃないんだけど。 よし、 レベルアップ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연구소 5, 6층에서 계속 나온다 그랬죠? 가이단. 여기네. 나나코! 잠깐 기다려! 왠지 찝찝해서 안되겠어. 5, 6층에서 나온다던가? 미안해 나나코. 내가 금방 활짝뛰기 배우고 다시 올게. 아, 재밌어. 게임 재밌죠. 네. 아주 면 간단하게 면렛만 올리면 돼. 나나코. 네, 나코. 기다려. 파이브도 재밌어요. 할 거면 근데 로얄 버전으로 사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후반부가 오리지널이랑 로얄이랑 똑같아가지고 후회는 안 하실 겁니다. 메타스코어도 90점 이상이니까. 로얄이 96점인가? 뭐 메타스코어가 전부는 아니지만 아무튼 뭐 중요한 잡대 중 하나니까. 이게 샤도우이르. 나와라 손가락. 어, 하나무라 선배. 그리고 이것도 포 같은 경우는 가격도 이제 스팀에서 저렴하니까, 저렴한 편이니까. 기다려라 요시치네. 이모 샤도. 손가락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잠들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손가락은 마음에 어보이시다.